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정근 사건을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볼 것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 씨로부터 확보한 10억여 원의 그런 돈을 혼자서 다 먹은 것이 아니고 박 씨의 이름을 사업 청탁에 준해 가지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웅래 의원, 사순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명한테 돈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니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한테는 300만 원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조선일보 온라인판에 보니까 민주당의 전번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재명 씨 말고 송영길 당대표가 당선될 때 그때 돈을 뿌린 거네요. 누구를 위해 가지고 예. 송영길 당대표 측의 캠프 사람들한테 돈이 흘러간 모양입니다. 의원 1인당 600만 원씩 뿌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또 한 번 민주당의 결사항전을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300만 원으로 그동안 보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예 간밤에 300만 원씩 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 이게 여러분들 이정근 씨가 확보한 뇌물자금에 흘러간 겁니다.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 초선인 이승만 의원 압수수색 2021년 전당대 불법 자금 의혹 수사 특정 후보 측이면 특정 후보 측은 아마 송영길 후보 측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돌린 정황 이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이렇게 방송 시작하면서 보니까 조선일보에는 의원 1인당 600만 원씩 예,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의원 1인당 600만 원 예, 6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두 배나 올랐네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선거자금 의혹을 정조준했다. 검찰이 이렇게 거침이 없어야 되는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면 2022년 총선까지 다루면 참 좋은데 사람이 이렇게 좀 거침이 없어야 되죠. 정의를 위해 가지고 선택적 정의가 되면 안 되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위의 부장 김영철은 윤관석, 인천 남동을, 이승만, 인천 부평갑 의원의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강래구 한국공공기관 감사회장의 집도 압수수색 대상이 포함됐다. 아마 돈이 이정근 씨로부터 강래규 감사협회장으로 전달되고 강래규 감사협회장으로부터 아마 예, 이 국회의원들한테 하고 아마 이분이 송영길 당대표 체제 하에서 당 3력에 해당하는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모양입니다. 사무총장직을. 예. 예. 검찰 민주 윤관석 의원 이승만 의원 압수수색 2021년 또 전당대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 예, 이렇게 뭐 동아 조선 중앙이 뭐 대대적으로 예. 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시작된 수사가 수사 중에 아마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찾아낸 모양입니다. 노웅래 4선 이하경 3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서 윤관석 의원과 이승만 의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게 600만 원 같은 게 만일 사실로 확정이 되게 되면 받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걸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래도 동업자끼리 돈을 받는 게 편하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여러분들 승진을 위해 가지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여러분들 일종의 뭐라고 할지 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고자질하거나 불거나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승진하려면 상사 함께도 뭐 갖다 주고 하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사람끼리 주는 거니까 주고받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노웅래 의원이나 이하경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이나 이승만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뭐 한 그 돈을 받을 때 크게 그런 게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동업자끼리 받는 거니까 동업자끼리 같은 업자끼리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업자끼리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예? 운 안 좋 나쁘게도 그냥 이정근 씨가 구속돼 가지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불거져 나온 겁니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600만 원 받은 사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분들 나가더라도 다음에 공천 받고 싶은 사람 수없이 많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일파만파입니다. 윤관석 의원과 이승만 의원의 국회 및 인천 지역구 사무실 자택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자택 등 20여 곳의 감사와 수사관을 투입해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검찰이 이미 손에 넣은 모양이죠. 압수수색 대상에는 프랑스에 가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도 포함이 돼 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10억 원대 건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래구 회장이 9천만 원을 마련하고 이정근 전 부총장을 거쳐서 아 그게 여러분들 강래구라는 분이 전달자가 아니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 전달을 받아가지고 예, 이 의원들에게 6천만 원 등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9천만이 너무한데 이 보도만 보면 한 3천만 원 자기가 쓰고 6천만 원을 아마 윤관석 의원하고 넘겼는 모양이에요. 이 돈은 전당대 국면에서 현역 의원에게 6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는 50만 원씩 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근 전 부총장은 전당대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윤 의원과 이 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뭐 이 윤관석 의원은 전면 부인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정치를 하면은 뭐 이렇게 돈을 안 받아야 되는데 뭐 또 돈을 정치를 마지막까지 하고 이제 이런 금품 수수나 이런 게 관련되지 않고 퇴진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죠.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이거는 덮기가 힘들겠네요. 듣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윤관석 의원을 통해 특정 후보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달 경로를 조사 중이다. 윤 의원은 전당대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그리고 당대표로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자 윤 의원은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건물급이 이번에 예, 이런 사건의 연류가 된 거네요.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또 이승만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강 회장과 함께 송영길 후보 캠프 조직 등을 담당하며 선거를 도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정근 전 총장을 구속 기소할 당시에 이정근 이승만 위원과 강래구 회장 등에 대해서 정치적 동지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휴, 뭐 돈이 제법 크네요. 윤 의원에게 6천만 원을 전달하고 이승만 의원에게 8천만 원을 전달했네요. 그러면 이거 뭐 6천만 원이니까 600만 원을 의원들에게만 돌려도 10명이 관련됐을 거고 이승만 의원은 8천만 원이니까 훨씬 더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초선 의원인데 뭐 이런 데 빠삭한 모양입니다. 돈을 이렇게 8천만 원씩이나 받고. 이러니까 이제 이정근 씨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강남에서 여러분들 낙선의 고배를 마시더라도 세 번 연급부 여러분들 구청장 의원 후보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돈을 잘 조성해 가지고 또 혼자서 안 먹고 이렇게 잘 배분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당내에 이제 이정근 씨를 특별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같은 선수들끼리 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 잘 들키지 않는데 이번에는 참 일이 묘하게 됐네요.
노웅래 이름 사선 마포구의 의원도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름 준 돈이 이렇게 걸려들 거는 생각 안 했을 거거든요.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노웅래 의원이 건건이 다 챙겼어요. 사선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발전소 납품사업 정탁 2천만 원. 이게 이제 채널A에서 보도한 화면이거든요. 출처는 매일경제에서 보도했네요. 도부 장관 만남 요청 1천만 원. 끈끈이 뭐죠? 예. 뭐 하기야 뭐 맨 입으로 되는 게 없으니까. 태양광 전기 사업 정탁 1천만 원. 지방국세청장 보직 인사청당 1천만 원. 예. 한국동서발전 인사청탁 1천만 원. 아마 이 동네 관행인 모양인데 이렇게 뭘 뭐 장관 인사함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 돈 천만 원씩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친정인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매일경제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직언거리 했던 노승환 씨였죠. 이게 여러분들 이 매일경제 내용을 채널A에서 보도한 건데 다섯 차례 걸쳐서 6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노웅래 씨가 이승만 씨가 지금 8천만 원 받았고 더 여러분들 챙기게 되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윤 의원이 6천만 원을 받은 것이 현재까지 보도 내용이죠. 뭐 지금 내용은 보도의 기반을 두고 방송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나 벌써 하루 사이에 바뀌지 않습니까? 의원 1인당 300만 원 준 게 아니고 600만 원을 줬다. 이게 뭐 몇 시간 만에 바뀌지 않습니까? 개연이 자리가 좋기는 좋은 모양입니다. 건당 그렇게 천만 원씩 이렇게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리세 비슷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서 다들 국회에 나려고 그렇게 야단인 모양. 그런데 이 이정근 부총장 수사를 하면서 이것이 밝혀진 모양입니다. 이정근 사건의 공소장에는 전당대회용으로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그런 감사협회장인 강래규 회장의 이름이 나오고 2020년 7월 그 사업가 돈을 제공한 박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발전 관련 청탁을 받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강래규 회장 당시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정치적 동지들이어서 앞장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네요. 뭐 이러니까 다 정권을 잡으면은 이제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신세를 지고 이런 사람들을 다 뭐 상임감사 뭐 사회이사 뭐 이런 걸 다 임명하니까 공기업이 어떻게 부실화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와서 좀 뜯어먹고 또 정권이 바뀌면 저 사람이 와서 좀 뜯어먹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책 이름을 참 잘 정했습니다. 도둑놈들이라고. 전국이 뭐 다 도둑놈들이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